뭔가 방이 비어있으면 뭔가를 좀 채우고 싶거나 그런 생각은 안 하셨나요? 저만의 그런 네. 사고방식은 제가 공허한 거를 뭔가 물질적인 거로 채우려고 하지 말고 그것보다는 더 오히려 더 그 돈으로 뭐 할 수 있는 게 누군가를 뭐 도와주거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시흥 105세 살고 있고 30대 남자고요. 간호사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교대 근무하시는? 저는 좀 특이한 케이스라서 저녁에만 일을 하는 나이트킵이라고 하는데요. 그것도 하면서 낮에는 또 제가 간호라고요.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아, 그 되게 바쁘시겠네요. 밤에도 일하시고 낮에도 일하시고 또 네. 다른 일도 했는데 이 동네에서도 배민 같은 것도 한 3, 4년 했거든요. 어, 그럼 직업이 3개신 거예요? 예, 그 3샷 뭐도 하고 가끔 네. 웨딩 사진이나 들어오게 되면은 사진도 찍고 뭐 네. 엄청 바쁘게 사시네요. 혹시 손석희 씨의 지각 인생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각 인생에 좀 속하는 경우라서 인생을 지각했다 이런 네, 거예요? 인생을 남들보다 지각해서 시작을 했지만 그 지각한 거를 이제 인지를 하고 내가 그거에 따라서 최대한의 노력을 할 수 있는 만큼만 한번 해보고 싶어서 또 돈이 없어서 좀 서럽다는 걸 나이가 드니까 매우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뭔가 경제적인 자유를 얻고 싶어가지고 참고로 한 두 달 전까지만 해도 저기 오피스텔에 원룸에 6평짜리에서 살았습니다. 아, 그럼 거기 계시다가 최근에 이사 오신 거군요? 네, 여기를 전문용어로 피라고 하죠. 이게 피를 주고 사서 2년 정도는 묵혀놨다가 이제 좀 익을 때 되니까 제가 들어와서 이건 너무 좀 저급한 용어인가요? 전문용어죠? 나도 이제 정착 좀 해야겠다 해서 이사를 오고 이 이사의 기쁜 마음을 항상 자취남님 보고 있었는데 예, 너무나 좋아서 이게 EBS 방송보다는 좋은 것 같아가지고 제가 또 아이고 안 되나? EBS도 너무 훌륭하죠? EBS도 아, 훌륭하죠? 예, 예. 결이 다른데? 예, 예, 아, 예,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가 시흥 백옷이라는 네. 동네고 왜 이 동네로 터를 잡으신 거예요? 원래 여기가 다이너마이트 공장이어서 아무것도 없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게 시에서 땅을 사서 아파트를 좀 저렴하게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다 뿌려가지고 그리고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지만은 제가 살기엔 여기가 제일 만만한 동네입니다. 딴 데 가서는 돈이 없어서 못 삽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느낌인 거죠. 이제 네. 되게 어쨌든 여기가 신도시기도 하고 아파트도 신축에 가까운 곳들도 많고 인프라도 다 있는 곳 중에 가성비가 제일 좋다. 예, 네, 경제적인 곳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러면은 이 시흥 백옷 살아보시니까 아, 이 동네 이거는 너무 좋고 이런 건 좀 아쉽다. 특징이 있을까요? 좋은 점은 일단은 깨끗해요. 여기가 사실 똑같은 정안동이었거든요. 네. 여기가 동네가 좀 인구가 많다 보니까 분동을 신청해서 백옷동이라고 했는데 아~ 백옷이라는 말이 배움의 도시라는 동네예요. 아~ 네, 그 뜻이거든요. 네네. 네, 정확히 이게 아마 밑에 자막 해주실 겁니다. 해주실 것 같은데 신도시고 그리고 일단은 깔끔해요. 동네가 그냥 다 바둑판처럼 되어 있어가지고 어디가 어딘지 그렇고 일단 바다가 가까워서 송도도 보이고 접근성도 편하고 그래서 이 동네를 택하게 되었는데요. 다만 단점은 대중교통이 좀 불편하다. 서울로 가는 버스가 강남, 사당, 신도림이 있습니다. 있는데 나머지는 없고 아 그럼 나머지를 가려면 거기 가서 이제 또 흩어져야 되는 네 아. 또 여기랑 좀 멉니다. 걸어서 한 3km 정도 되니까 아 지하철역이요? 네, 아~ 오이도 가까운 역이 오이도역이 있는데 4호선 끝에 있는 네, 4호선 네네. 끝자락에 있습니다. 예. 그곳에 있는 곳 중에 방 3개 있는 아파트 예, 네?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심플하게 사신다? 되게 필요한 것만 딱 있는 느낌? 아, 그래도 있을 건 다 있어서 근데 있을 건 다 있는데 네. 뭔가 굉장히 아파트에 혼자 살면은 저렇게 살 수 있구나를 딱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 본격적으로 집을 찍어보면서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네. 네. 집 구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현관이고요. 방 하나, 여기 화장실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방이 하나 더 있고요. 거실, 주방, 그리고 여기 방이 하나 더 있는. 방이 세 개, 화장실이 두 개인. 예, 그렇습니다. 이런 집이고 이 집으로 해야겠다라고 하신 이제 이유가 있으실 거잖아요. 아, 이 집이 민간 임대 아파트라고 분양가가 정해져 있는데 그거에 관련돼서 앞으로 대출 인색이 얼마나 될지
이제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어느 정도 금액으로 들어오셨나요? 투자한 게 현재 2억 정도 있고요. 제가 봤을 때 분양가가 뭐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희망사항으로는 한 3장 정도 분양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평수도 사실은 이게 8사 타입인가요? 5구 타입인가요? 5구입니다. 5구예요? 5구 쌀피자는 아니고 하여튼 5구입니다. 5구. 네, 네. 5구 쌀피자 저... 네. 오랜만이네. 5구 쌀피자. 아, 좋습니다. 해서 여기는? 여기는 팬트리 이렇게 여시면 돼요. 아, 바로 이렇게 팬트리가 있을 줄 몰랐습니다. 이 슈트들은 다들 뭐 아시는 분들이 사다 주셔가지고 아... 저희 할아버지가 여기 해남에 계시는데 연세가 한 88세인데 쌀을 아직까지 아 이렇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아 너무 감동이라서 아 해남 네. 아 땅이 좋거든요 거기가 아 그래서 오늘 그 해남 쌀로 지금 밥 지어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아, 맛있을 겁니다. 아 감사합니다 창고 1 그리고 옆에 또 팬트리가 또 있는데 아 그래요? 거긴 또 창고 2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창고 1 봤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신발장인 것 네. 같습니다 신발장이요? 네. 이렇게 된 이유가 원래 여기가 중문을 없는데 중문을 달게 되면 신발장이 절반으로 쪼개질 수밖에 없어가지고 네네네네 보시면 뭐가 없습니다 이게 신발이 신발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근데 신발을 많이 안 사시네요? 맨날 신는 게 크록스밖에 안 신습니다. 아, 하긴 병원에서 일하시니까. 병원에서 일하고 이동성이나 이게 편하기 때문에. 아, 그죠? 네, 그래서 아... 크록스가 제 최애 신발이라서. 요번에 와서 처음으로 설치했는데 일부러 핑크톤 선택한 거거든요. 이유가 있으신가요? 왜냐면 여기 몰딩이 약간은 연한 나무 몰딩인데 이거를 묻혀가려면은 이게 좋을 것 같아서 하얀색도 있고 검은색도 있는데 이게 왠지 괜찮을 것 같아서 선택했는데 저의 안목은 네, 왜냐면 제가 또 예전에 사진을 계속 지금 찍기 때문에 아~ 색상에 대해서 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색깔이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다. 네, 그렇습니다. 와, 기가 막히네요. 그럼 여기는 신발장이 아무것도 없는... 아닙니다. 여기가 아, 이제... 창고 2! 창고 2입니다. 아, 예. 근데 이렇게 팬티가 안에 엄청 많네요. 여기 솔직히 자려면 잘 수 있어요. 아, 어떻게 주무시는 건데요? 이렇게 자면서 이게 다시 한번 지금 현재 있던 이런 모든 거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좀 뭔가 이타적인 마음으로 살겠다는 네. 그런 걸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아, 근데 아 참, 종교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면은 여기가 첫 번째 방. 이 방은 뭐 하시는 방입니까? 일단 우리 청소기 씨들. 아, 예. 청소기용 방? 네, 청소기랑 그리고 네. 외출할 때 입는 옷들 그냥 간단하게 빨리 입고 나갈 수 있는 옷들 이렇게 보관하고 있고요. 여기가 보통 옷방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규정짓는데 아, 옷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있어갖고요. 예, 그냥 어찌 보면 짬뽕입니다, 짬뽕. 그리고 여기 보면 카메라 냉장고도 있고요. 아, 사진 찍으신다고 하셨으니까. 네, 카메라 냉장고 있어가지고. 네. 이것도 다 예전에 철없을 때 좀 샀던 거라서. 네. 왜 철이 없었다라고 표현하시나요? 이 돈으로 그때 애플 주식을 샀으면 지금. 아까 그러니까 그때는 소비를 더 중심적으로 했었던 생활 라이프가 근데 아... 지금은 후회 안 합니다 이미 이제 세팅이 되어 있어가지고 네. 누구든지 다 사진을 찍어줄 수가 있고 그리고 사실 이거에 한 몇 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미 아 그래요? 사진을 찍으면서 다 본전 찍기는 했습니다 웨딩이나 이런 거 다 찍어가지고 그럼 이제 남은 친구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는 네. 이득이다 예, 네. 이거 이득입니다 별로 네 이득이다 네. 근데 사실 네. 이렇게 아까 보니까 옆방도 거의 비어있던데 그럼 뭔가 방이 비어있으면 뭔가를 좀 채우고 싶거나 그런 생각은 안 하셨나요? 저만의 그런 네. 사고방식은 제가 공허한 거를 뭔가 물질적인 거로 채우려고 하지 말고 그것보다는 더 오히려 더 그 돈으로 뭐 할 수 있는 게 누군가를 뭐 도와주거나 그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요즘은 그런 쪽에 더 돈을 많이 쓰시는? 아, 예, 제가 좀 부끄럽지만 동인천이라고 거기에 네. 보면은 인간극장에 예전에 민들레 국수라고 나온 적이 있어요. 거기 수사님이 나와가지고 노숙자들을 뭐 이렇게 식사를 대접하는 곳인데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그쪽을 지나가 보니까 아직까지 있어가지고 한 2년 정도 쌀을 한 달에 20kg씩 갖다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요? 대단하시네요, 뭔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신다는 거 자체가. 이게 사실 지금으로서 바야흐로 5년 전에 네. 저축을 50만 원 이라는 거 처음 시작해봤습니다. 저축을 하다 보니까 와 이게 재미가 있더라고요. 아, 저축의 맛이 또 네, 맛이 있고 제가 오로지 그냥 코인 뭐 주식 같은 거 안 하고 그냥 이 근로소득으로 네, 근로소득으로만 그냥 네. 다 그냥 다 박아봤어요. 딱 2년 반 정도 걸렸거든요. 이런 거였는데 그래가지고 아 진짜 너무 기뻤습니다. 그 후로는 뭔가 물건을 살 때도 너무 아까워가지고 제가 옷을 거의 4, 5년 동안은 그냥 이런 흰 티만 그런 것만 사서 입다 보니까 소비하는 생활을 하다가 되게 이렇게 모으는 거에 대한 재미를 많이 느껴서 지금도 이제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여기에 화장실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궁금한 화장실 앞에 이게 있는 건 웃음입니까? 아니 운동 아니고 한 운동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하고 네 아, 그럼 뭐 10번 해야지 입장하고 이런 겁니까? 오 그런 셈이죠 그리고 복근을 하려면
이거 진짜 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네, 이렇게 뭐 파일이나 그런 거 되지 않습니다. 어, 근데 얘네들을 여기다가 화장실 앞에 두신 건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니, 저 혼자 사니까요. 누가 딱히 간섭할 사람도 없고. 아, 그러니까 방에 이렇게 갖다 놓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네. 오가면서 운동을 자주 하시기 위해서 여기다가. 그렇습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냥 친근하게 네. 이 친구가 나를 항상 반기고 있고, 형아 나 좀 좀 들어줘. 나 좀 좀 들어주면 안 되겠니? 말을 좀 가끔 속삭이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아, 그래서 여기에.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도 한번 들고. 아, 네, 이거 고생하십시오. 네, 들고 예, 한번 들어가 보도록 입장. 하겠습니다. 네. 입장을 이렇게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선수 입장. 네. 네. 그러면은 네. 여기를 주로 사용하시는 화장실이 주 메인 화장실이고요. 그럼 저쪽 화장실은 그냥 이제. 예, 그냥 공간입니다. 네. 집을 엄청 깨끗하게 쓰시네요. 좀 깨끗한 거 좋아합니다. 왜냐면 위에 뭐 꺼내져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깨끗하게 정리 잘 해놓고 쓰시네요. 네. 수건도 아주 색깔별로 이렇게. 아, 딱히 저는 수건에 대한 욕심이 없어가지고. 그럼 거의 한 번 쓴 수건은 평생 쓴단 마인드? 뭐 그건 아니고요. 아, 그래요? 어디서 그냥 돌잔치 때 이렇게 얻게 되면은 그때 그냥 하나 업데이트하고 아. 뭐 쓰던 거 그냥 계속 쓰다가 정말 냄새가 나고 그러면 네. 그때 이제 한번 이걸로 집중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버리고 될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면은 여기가 두 번째 방 네. 안으로 들어가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오, 여기는 무슨 방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 여기 빨래 건조 방입니다. 아, 네.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제습기가 있는 이유. 네. 네. 그거 외로는 안 쓰시는. 네, 그렇습니다. 혹시나 손님들 오시면 여기에 주무시게 하려고 아, 그거 빼고는 안 씁니다. 그러니까 게스트룸 겸 빨래 네. 말리는 겸 이제 그렇게 쓰시는. 근데 사실 빨래 여기 밖에서도 말릴 수 있지 않습니까? 아, 근데 이게 여기가 피난 대피로라서 저기 사다리 이렇게 갈 수 있는 곳에는 제가 물건을 안 놔뒀거든요. 아, 여기에? 보시면, 네, 여기는 네네네. 혹시나 위급하면은 이렇게 내려와서 또 나머지 사람들이 가야 되기 때문에. 잠시만 저 거실로 가줄 수 있을까요? 거실에 소파가 아니죠? 1인용 네. 리클라이너가 게다가 대각선으로 되어 있고요. 최대한 넓게 쓰겠다, 이렇게. 한번 누워볼까요? 어, 예, 예, 예. 예. 어, 그러면 어쩌다가 또 이렇게 거실을 배치해야겠다라고 생각하셨나요? 원래 이 TV를 안방에 놔두려고 했거든요. 근데 너무 커서 아.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 가구 중에서 제일 비싼 거예요, 이게. 까사미야씨. 아, 맞아요. 오, 어떻게 사셨어요? 적혀있는데요. 아, 그래요? 아, 시력이 좋으시네요. 네네네, 까사미야씨. 이거를 사실 살 용기도 없었거든요. 너무 비싸가지고. 그래서 큰맘 먹고 샀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만족도? 아, 좋아. 여기 있죠? 그냥 여기서 노래 듣고 자치나님 채널 보면은 그냥 네. 극락이다. 네, 이게 유부남 빨리 찍고 싶다 뭐 그런 거. 아,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뭔가 이렇게 넓은 공간 있으면 좀 뭔가를 두고 싶다. 아, 저는 그런 마인드거든요. 근데 그런 게 거의 없으시네요. 아, 여기 놨습니다. 그 M 마샬. 아, 요거. 마샬 디 티치는 네. 원피스에 나오는 사람이고 하여튼 그 네. 브랜드도 있고 그리고 네. 이건 또 좀 가리려고 공기랑 아~ 이거 이케아에서 29,800원이었나? 하여튼 그런 거 두고 샀거든요. 근데 이거 좀 그냥 요렇게 놔도 되지 않나요? TV를 여기다가 두고 얘를 저기다가 두고. 아, 제가 좀 사선을 좋아합니다. 공기청정기도 사선으로. 어, 사선이네요. 얘도 네.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너무 뭔가 딱딱 네. 맞아떨어진 정석보다는 살짝 사선으로 놔서 좀 리듬감을 그렇습니다. 주겠다. 아,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키보드가 있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아, 그 연결해가지고 뭐 검색 네. 같은 거 할 때 그래서 그 애플 매직 키보드 2인데요. 아, 매직 마우스인데 스마트 TV를 처음 써봤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이게 샤오미 건데 65인치 되게 싸. 이거 한 49만원. 아, 역시 요즘 네. TV가 확실히 저렴해진 것 같아요. 대신 근데 스탠드가 약간 15만원 정도 하거든요. 어, 스탠드가 샤오미에서 같이 나오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거 따로 산 거라서. 네. 리모컨 같은 걸 올려놓을 수 있는 요거까지 있는 게 좋다. 어, 깔끔하고요. 오,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신기했던 것 중에 하나는 주방에 차지하고 있는 저 컴퓨터와 테이블이죠. 아, 네, 맞습니다. 오, 보통은 이제 저기에 이제 식탁을 놔서 식사하시는 공간을 쓰시는데 네. 혼자 사시니까 사실은 여기서는 그냥 혼자 앉아서 TV를 보시고 여기서는 좀 작업 공간 여기 있어요. 방에 아, 있을 수도 있는데 서재 같은 공간인데 원래 네네. 방에다 놔두면 뭔가 답답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여기다 놔두게 됐습니다. 원래 이거를 사실 저 중간에다가 배치를 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배치하면은 좋아 보이더라고요. 집이요. 여기다 딱 세로로 딱 세우려고 아 했는데, 원래는요? 네네네. 네, 그러면 되게 좋아 보일 것 같아가지고 네. 어쩌다 보니까 아, 여기에 딱? 네, 여기다 딱. 여기 이걸 뭐 깔아두신 거예요? 아, 원래 여기 이런데 코팅 같은 걸 할 수가 있는데 코팅하고 연마하고도 한 3, 40만 원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냥 좀 깔끔하게 쓰고 싶다 해서 좀 뭐 시트지 같은 네, 걸 이제 올려놓으신 거예요? 팝니다. 이런 거 아. 시트지를 팔아가지고 깨끗하게 쓸 수 있는? 네, 그렇습니다. 혹시나 뭔가 더러워지거나 뭐 기스나 그냥 껴내면 되니까 다시 또 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와, 근데 이 셋업이 너무 멋있다. 와, 이거 어떻게 쓰시는 겁니까? 제가 사진 찍는 거 되게 좋아해요. 또 편집하고. 와. 네. 아, 사진을 매일 찍으시네요. 아, 예. 제가 늘 출근하면서 차에다가 네. 카메라 놔둔 다음에 혹시나 괜찮은 곳 있으면 내려서 사진 찍고. 왜 이렇게 사진이란 거에 매력을 느끼셔서 이렇게 매일 찍게 되신 거예요? 사진이라는 게 나 자신과의 이야기 같아요. 그러니까 이 뷰파인더로 보는 세상이 좀 네. 다르거든요. 뷰파인더로 보면 네. 남들의 시선을 볼 수가 있는 거고 내가 그리고 또한 이 사진을 찍음으로써 누군가와 이렇게 동화를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감사해요. 이게 유럽 갔을 때 찍은 사진인데 네. 제가 영어도 잘 모르는데 뭐 Excuse me, where are you from? I'm from Korea. My hobby is take a photo. 네. I think very lovely couple. 네. I want to take a picture and send an email. Okay? 하면은 대부분 다 들어줍니다. 그래요? 와 근데 진짜 멋있다 사진들. 아 후보정 한 겁니다. 아 근데 후보정까지 한 것까지가 너무 완벽. 와 이거 저도 몇 개 보내주시면 안 돼요? 나 후사해놓고 싶은데. 아 보내드릴게요. 그럼 이제 냉장고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열까요? 네네. 네. 이게 냉장고군요? 예 이게 냉장고 이거는 수납장입니다. 아 바카스랑 기타오백을 되게 좋아하시네요. 좀 중독입니다 이게. 하나 드실래요? 이거 뭐 필요할 때 먹을 때 좋더라고요. 아, 그래서 미리미리 이렇게 사서 예, 사놓고 이게 또 이게 원래 김치 냉장고 자리인데 네. 김치 냉장고까지 필요가 없어가지고 그냥 네, 수납을 맞췄습니다. 든 게 없습니다, 딱히. 와, 근데 닭다리 PPL처럼 이렇게? 아, 그러게요. 이게 제가 아, 좋아하시는군요. 아, 이게 치킨을 혼자 먹기에는 너무 양이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이걸로 그냥 대리만족하면서 아, 과자로? 과자로 그냥 대리만족합니다. 아, 주방이 적절히 커갖고 요리하기도 사실 너무 좋겠어요. 네, 저도 사실 이게 25평의 주방이 이렇게 클 줄 몰랐거든요. 부축에서는 이렇게 나오기가 힘든데 참 되게 어메이징합니다. 공간이 넓어져서 밖에서 이제 일하다가 스트레스 받아서 집에 오면은 되게 풀려요 뭔가. 아, 내 집! 네, 내 집이고 차량. 그리고 또 네. 공간이 정리되어 있음으로써 제가 이 집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이 친구가 저를 위로해 줍니다. 그럼으로써 저 또한 이렇게 좀 청소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네. 이게 집도 되도록이면 깨끗하게 유지. 그리고 이제 여기가 세탁실입니다. 예? 있는 인삼주. 아, 인삼주는 저희 그 장인자 할머니라고 네. 그분이 주신 겁니다. 저 맨날 가는 할머니가 계신데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 방문 간호사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빌게. 할머니 진짜 고맙습니다. 이거 제가 안 마시는데 혹시 손님 오시면 드리려고 이걸 쟁여놓은 거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렸을 때랑 되게 잘 지내시네요. 제가 참고로 뭐 요양병원에서 일하는데 거기 어르신들이 너무 많습니다. 거기 보면서 다시 한번 삶에 대해서 좀 이제 건강하게 살아야겠다. 그런 거를 되게 매일 느끼시겠어요? 아, 예. 좀 많이 죽음과 관련된 직업이라서 뭐 한 달에 한 번씩은 그 사망하시는 거를 막 보기 때문에 나도 언제든 이 자리에 갈 수가 있다. 거기에 내 자리가 아직 오지가 않은 거지. 언제든 이게 번호표는 이제 대기하고 있으니 다시 한번 또 삶에 대해서 늘 감사를 느껴요. 그럼 현재에 더 충실하게 되는 그런 네, 것들이 예. 확실히 있겠군요. 네. 이제 여기는 그 에어컨 그겁니다. 정말 제가 궁금한 게 네, 말씀하십시오. 이 꽃은 뭡니까? 아, 이게 부침개에다가 꽃해서 먹으려고 놔둔 건데 아직 찢은 거 못해가지고 홍고추 살짝 올리듯이 네, 그 약간 데코를 해서 이게 좀 그러려고 했는데 네네 꽃이 지금 아직? 네, 네. 마르지 않은 이제 이쪽으로 가면 여기가 안방 안방입니다. 엄청 밝네요. 채광이 엄청 좋네요. 아, 예. 저 사실 이렇게 채광 밝은 데 처음 살아서 원래 살던 곳은 햇빛이 안 들어오는 오피스에 살았는데 여기는 뭔가 밝으니까 맨날 원래 집에 있으면 침대에 누워있었는데 침대에 누워있지도 않고 생산적인 일을 좀 할 수 있다. 책도 읽을 네. 수 있고 일기도 네. 쓸 수 있고 그 밝은 게 에너지로 돌아오는 거군요. 예, 뭐, 집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굉장히 큰 침대 이거를 원래 쓰고 계셨던 건가요? 아닙니다. 이게 요번에 이사 오면서 새로 샀거든요. 원래 오피스텔에 다 옵션으로 있어서 라지 킹으로 샀습니다. 사실 근데 사고 나서 후회합니다. 왜요? 침대를 사면은 친구래도 가격이 똑같을 줄 알았는데 사이즈에 따라서 이게 이불이 또 아, 그죠 좀 다르죠?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습니다. 제일 큰 거니까 딱히 상품이 많이 없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했습니다. 만약에 혹시나 사시게 되면은 네. 너무 큰 거 사시면 안 됩니다. 그냥 킨으로 상품에 이런 고를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많이 좁아져가지고 네. 여기는 공간 주 메인 화장실이고요. 그럼 저쪽 화장실은 그냥 이제 예 그냥 공간입니다. 네, 그 해우소라고 하죠. 이게 네. 예, 저를 안 다니는데 아 그러면은 여기는 아예 안 쓰세요? 예, 아예 한 번도 안 썼습니다. 이게 아 그래요? 청소하고 한 네. 번도 안 쓴 겁니다. 화장실이 두 개일 필요가 사실은 거의 저 혼자 사실 혼자 살 때는 예, 좀 어찌 보면은 그렇긴 한데 또 좋아요 기분은.
네, 나 기분이가 좋다? 네, 두 개 있는 남자다, 화장실이. 여기는 이제 드레스룸이고 드레스룸? 여기 파우더룸인데 여기 뭐 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뭐 와. 네, 아무것도 없고. 근데 잠시만요, 이쪽 안쪽으로 다시 들어가 줄 수 있나요? 옷이 아까 저기 걸려있던 게 한 다 여섯 개 있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그거랑 여기 있는 게 갖고 계신 옷의 전부신 거예요? 아니, 아니 이걸 또 팬트리에 보면은 그 상자 같은 데 보면 옷이 있는데 아 있습니까? 네. 아, 네. 근데 이것도 많다고 생각해서 아 그래요? 되도록이면 다 버리려고 이제 모든 걸 버리고 비우시려고 노력하시네요 진짜. 아니, 버리고 싶은데 제가 골라드릴까요 버릴 거? 아 네. 그럴까요? 네. 집이라는 공간은 나한테 어떤 의미일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집이라는 공간은 나를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내 분신 같은 그런 공간. 그리고 이 분신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찌 보면 현재 저의 결과물 같습니다. 그러면 혼자 산다는 건 좀 어떤 의미일까요? 앱이 독고 노인이 되는 그런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는데 혼자 사는 게 외롭지만은 그래도 즐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기구들이 저기 올려놓을 수 있는 이유 아, 혼자 사니까. 네, 그럼요. 그리고 제 이런 누드 사진을 아 맞다 아. 이렇게 해서 촬영을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사진기를 가지러 가셨습니다. 아, 제 사진 찍는 모습이 사람들이 제일 섹시하다고 하거든요. 네. 뭐, 저 어떤 포즈를 취해야 되나요? 편하게 계십시오. 아 예, 알겠습니다.